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존재들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한번더 각인해주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야 정말 일단 보죠 제목. 지인의 어린 자식이 죽어서 남친이랑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요. 뭐야? 상주가 감히 우리한테 인사를 안 해? 이러면서 성질내는 남친 순간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바로 헤어졌어요. 원제 자녀상 상주 얼굴 못 봤다고 예의가 없다는 인간 저 지금도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아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일단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틀린 거고 실례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이, 어린 자식이 먼저 죽어서 그래가지고 부모가 상주인 장례식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주의 얼굴을 못 봤다며 있는대로 성질내는 인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상상도 못 해본 건데요. 이게 남도 아니고 어디 어디 들려온 이야기도 아니고 저랑 결혼까지 약속한 남친이 이랬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정말 말도 하기 싫은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바로 이 사고로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저의 지인.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해요.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던 중에 이런 비보를 전해 들었고요. 참고로 우리 둘다잘 아는 지인입니다. 너무 놀라서 처음엔 입만 벌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남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솔직히 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저희 둘다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래저래 몇 번에 제법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왔었지만, 어린 자식의 장례식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여기는요, 들어가는 곳부터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하고 갔지만, 그냥 이건 결이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운 걸 아득히 넘어서 제 얼굴 피부까지 따가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정말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주,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님들이죠. 거의 탈진, 실신 중이라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다른 친척분이 대신 손님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불쌍한 아이의 큰아빠로 보였는데 솔직히 이분도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로 보였어요. 딱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이걸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네 부부를 대신해 가지고 이 악물고 그렇게 버티는 게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또 안에 쓰러져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위로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조이금만 드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밖에 나와서도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이런 저를 보면 남친이 뭐야 너왜 울어? 이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하나?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람이 장례식까지 와줬는데 상주라는 인간들이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예의 똥 말아먹었네. 기본도 안된 인간들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토시안에안 틀리게 썼어요. 정말 이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당연히 제 귀를 먼저 의심했어요. 왜? 인간이 인간의 입으로 이런 미친 소리를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현실이더라 이겁니다. 어이없는 걸 넘어서 소름이 끼치는 건 물론이고, 아니 도대체가 나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얼굴을 안 봐? 인사를 안 했다고? 지금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완전 장색하는 제 말투에서 뭔가 눈치를 깐 건지, 처음보다는 아주 살짝 기세가 누그러진 막, 처음보다는 살짝 기세가 누그러진 말투로, 아니, 그게 뭐, 솔직히, 내가 틀린 말을 한건 아니잖아.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얼굴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게 예의잖아. 안 그래? 이지랄. 와, 정말, 이때요. 제가 느낀 감정이라는 거, 말로 표현이 잘안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역겹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뒤로, 사람을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분노가 뒤따라 왔습니다. 아 그냥 이 새끼랑은 도저히 한 공간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세워라 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야 그러거든 네가 사람 새끼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런 뒤에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 다 차단했는데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너무 상식 밖에 사고라 정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아예 그냥 인간으로도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사받을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 숨을쉬며 살아간다는 게, 나 너무 소름이에요. 와, 댓글 1번. 야, 진짜 사람 아니네. 뭘까? 평소 뭘 처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2번. 그 불쌍하고 어린 천사가 쓰니 인생을 구했어요. 3번 아니 새끼를 앞세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일까?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 죽고 싶은 마음 아니 같이 못 죽어줘서 가슴이 다 찢어져 그냥 갈기갈기 어, 걸레짝이 됐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뭐 인사를 바랬다고?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야? 같은 인간인데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3번 옛날에 1900 아니 2017년에 우리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 맞은편에 7살짜리 어린 아이의 장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차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고 거긴 정말 그랬어요. 그냥 공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숨이 턱 막혀 근처에도 못 가겠어. 그랬는데 어떤 미친 영감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술에 잔뜩 꼬라가지고는 아내아 조상집에 <laughs> 왜 이리 죽을 싹이야? 아, 화투 어딨냐, 화투? 화투냐? 일할지를 하던 그 할배를 보고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눈이 돌았죠. 소주병으로 박살을 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무더기로 안 말렸으면 분명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초상집에 119랑 112가 동시에 오는 거 처음 봤다니까? 와. 와, 미친. 거기서 화투? 나가타도 죽였다. 2번. 그 할배는 거기서 죽어도 자연사로 인정이 됐을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온 김에 본인 장례도 치를 생각이었나 보네. 솔직히 이건 죽여도 심실상실에 의한 무죄 아닌가 무죄? 어. 4번.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다 끝나고 마지막에 화장터를 가잖아요. 거길 갔는데 아마 여기를 한 번이라도 와본 분들이면 다들 알 겁니다. 거기 사람들 막 수백 명 엄청 많고 여기저기서 막 눈물 소리, 곡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거기서 되게 어린아이, 아마 한 4살, 5살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오는 가족 행렬을 다 같이 보는데, 진짜 와이 순간 그 건물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엉엉 울던 사람들이 쥐죽은 도 조용해지고 그 아이의 엄마 울음소리만 들리는데 진짜 나 소름돋았잖아. 4번 중학교 때 친구가 차에 치여서 결국 멀리 떠났거든요. 이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반장인 저랑 부반장 이렇게 세 명이 조문을 갔고, 선생님 따라서 들어간 장례식장은 진짜 시계 짤깍이는 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엄청 조용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먼저 꽁꽁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한테 손짓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laughs> 정말 글로는 못 적을 비명을 지르더니 바로 혼자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얼른 업어가지고 뒷방으로 데려가셨고요. 친구한테 절두번 하고 얼른 나왔죠. 그 이후 선생님이 밖에서 아무래도 교복 때문에 저러시나 보다. 내 생각이 너무 짧았네. 이러면서 울면서 탄식하셨고, 우리만 택시 태워 보내주면서 당신은 도로 들어가셨어요. 여하튼 그때 들었던 비명 소리, 앞으로 나 인생 살면서 절대 두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울부짖음이었어. 5번, 어린 자녀 상을 당하면 당사자인 부모도 그렇고, 거길 가는 손님도 그렇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당황입니다. 친지나 친구, 부모님 등의 장례식은 많이 가보죠. 그런데 어린 자녀 장례식의 경우는 이거는 정말 진짜 드문 거니까 다들 모르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장례식도 분위기가 무겁긴 해요. 하지만, 어우,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오랜만에 얼굴 보네 등등등. 나름 뭐, 밝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법인데요. 어린 자식의 장례는 이게 아예 안 됩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찾아온 손님들 모두 정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무거운 분위기는 이건 뭐밥 당연히 못 먹고 말도 못해요. 그냥 조용히 상주 손만 잡고 있다가 나가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한쪽에 쓰러져 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듯 처절하게 오열하고 손님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아무도 그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러면서 거의 쫓겨나가듯. 눈치껏 부위만 내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은 말이죠. 감정이 어지간히 모은 사람도 당황을 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은 자식 장례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6번. 저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인, 언니가 있었는데 한 친구한테만 하루 지나서 상당한 걸좀 늦게 알린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에겐 다 알렸으면서 왜 나한테만 맨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냐며, 제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 이번에 나한테 실망했다. 등등등. 상당한지, 겨우 하루 된 사람한테 일할지를 떨어댄 거예요. 문자 보내다가 실수로 누락한 거라고 수십 번 말을 했는데도 두고두고 그때 그일 서운했다고 입을 털어대니까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손절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웃긴 게, 이때 다른 친구가 단톡으로 먼저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주인 그 친구, 그 언니가 연락할 때까지 존버했다고 합니다. 아, 자기가 손해를 봤다거나 무시당한 거에만 예민하고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인간들, 소패들. 지금 지가 뭘 잘못해서 손절된 건지도 모른대요. 와, 미친 존버했대. 뭐냐, 이거? 뭐 자기애성, 인격 장애, 뭐 그런 건가? 아... 아니, <laughs>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 약간 뭐라고 하죠 미신 같은 거를 살짝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장례식을 다녀오면은 항상 출발하기 전에 집에 전화를 합니다. 어, 아빠가 언제 도착하니까 집 앞에 소금 들고 서 있어라, 이런 거.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밤 늦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 서 있고. 그래,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그 타이밍에 서 있다가 소금이나 팥막 이렇게 뿌리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장례식을 다녀온다는 사람이 소금 뿌리란 말도 없이 그냥 들어오더래요. 이게 궁금하잖아. 아니, 당신, 맨날 소금 뿌리라고 하면서 오늘은 왜 그냥 들어왔어? 이랬더니 아버지가 이 친구 자식 장례를 다녀온 겁니다. 내가 여기서 소금을 뿌리면 죄를 짓는 거라고, 친구한테. 그러면서 막, 그, 우시더랍니다. 원래는 계속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 말을 하니까, 엄마도, 어머니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뭐, 그래, 나중에, 뭐, 두 사람, 두 분이 그래 울었다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 공감은 안 해도, 그, 허짓거리는안 해야지. 그게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막 막 울컥 올라오는데, 야, 참, <laughs> 기가 막히네, 아.